혹시 재활용 악기 오케스트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파라과이의 한 동네에서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악기를 만들고 이 악기로 아름다운 연주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화제 영상입니다.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 외곽엔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빈민촌 마을 카테우라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환경 기술자인 파비오 차베스는 12년 전 재활용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난과 마약, 갱단에게 둘러싸인 아이들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아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음악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악기 하나가 집한채 값보다 비싼 곳에서 악기를 구하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버려졌던 쟁반은 바이올린이 됐고, 기름통은 첼로가 됐습니다. 색소폰과 트럼펫은 낡은 배수관과 동전, 방마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점차 늘어났고, 이윽고 오케스트라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카테우라의 재활용 악기 오케스트라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 등을 찾아가서 감동의 선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을 방문해 무료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카테우라는 여전히 빈곤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아이들은 음악을 알게 됐고 꿈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멕시코 지진으로 한인 피해는 아직까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발표된 사상자는 119명인데요. 부디 자고 일어나서도 내일 이 시간까지 추가 인명 피해는 없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